하이브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가평에 있는 조물락계곡으로 백패킹 왔어요. 네, 하루 묵었다 갈 겁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 조물락계곡까지 약 2시간 반 걸리네요. 들어가는 도로가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차라도 만나면 대략 난감합니다. 조물락 산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박지로 이동합니다. 산장 주차료 1일 만원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조물락과 산장을 기준으로 1, 2km 정도 걸으면 박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조문학고 오면 항상 가는 박지로 왔습니다. 등산로와 떨어져 있고 우리만의 오붓한 박지입니다. 퇴근박으로 왔기에 서둘러 텐트와 해먹을 설치합니다. 산골이라 금세 어두워지네요. 산이라 날벌레들이 많아요. 무기장 안에서 중심으로 빼주 한산합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이른 아침을 시작합니다. 조물락골의 뜻은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모닝커피에 비스켓입니다. 독버섯 같은데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네요. 박지 바로 앞에 천연 수영장이 있답니다. 아침 먹고 홀로 트레킹 나갑니다. 성룡산 등산은 3시간 반 코스라서 패스했습니다. 박지에서 왕복 3km인 복호동 꼭까지 트레킹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박지가 많아요. 조물락골은 백패킹 초보들의 천국입니다.
조문학골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수량이 참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산행 후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네요. 고동 호에 다 왔습니다.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서 복호동 폭포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엎드린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제 시원하게 하산해 볼까요? 박지혜원이 철수 준비를 다 해놨네요. 누룽밥에는 스팸이죠. 오늘의 팁입니다. 모기장은 맨 마지막에 거두세요. 아니면 날 짐승들의 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놀이 하기 전 주변 청소를 합니다. 포암마 받으러 갔는데 비가 많이 끼어서 그만 미끄러지고 맙니다. 미끄러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물은 차가우나 동심으로 돌아가 마냥 즐겁습니다. 아니온 듯 정리하고 하산합니다. 박지에서 약 15분 정도면 주차장이라 부담 없습니다. 올여름 더위 사냥 가평 조물락골 어때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